쌈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동생들. 아니 맨날 공부 가르치던 애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쌈을 사줄 생각도 하고 너무 좀 보람을 느껴요. 너무 맛있을 쌈도. 집에 가면 혼자 있는 아이도 많고 누군가 마음을 쏟아부을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언니 오빠들한테 자기가 정을 주고 또 자기 마음도 쏟아붓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스스로 많이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참 좋은 교육의 효과가 이거보다 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 인근 부대의 군인들인데요. 여기 센터에 무슨 일로? 네,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평일 저녁마다 센터를 방문해 중등부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픽처, 그림도 그림? 되고 사진도 되고. 사진? 그림이겠지 여기서. 리얼리 진짜 아름다운. 사진에 있는 그녀는 진짜 예쁘다. 그림에 있는 그녀는 진짜 예쁘다. 지금 여기 이제 다니는 아동들은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들은 일반 학원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근데 군인들이 와서 본인이 이렇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주고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 센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돼서 큰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왔던 중등부 학생들. 이젠 배우는 입장이 됐는데요. 수업 시간 외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군인 쌤들한테 바로 와서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진영들처럼 과외 받는 기분 같아서 좋아요. 공부도 잘 생겨 아니. 잠깐만. 뭐라고? 공부도 되게 잘 가르치고요. 무엇보다 되게 잘 생겼어요. 든든한 멘토까지 돼주고 있는 군인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재미도 느끼고 이제 저도 공부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보람과 그 재미로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축구 경기도 함께 하는데요. 야, 무지개! 화이팅! 화이팅! 센터 팀과 군인 팀의 대결. 무더위 속에서도 같이 뛰고 공을 차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 아이들입니다. 함께 부대 끼고 자라며 성장해가는 아이들. 센터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돼주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해오면서 형들이 동생들을 챙기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낸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온 세월만큼 센터의 시설은 낡아가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선 센터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공부가 한창인 센터 안. 그런데 창문을 막아놓은 비닐이 눈에 띕니다. 단일 창문이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벽 속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게 벽지 속에 그대로 고여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서는 것 같아요. 30년이나 된 낡은 건물에 위치한 센터. 때문에 단열이 안 돼 결로 현상이 생기고 곰팡이까지 핀 것인데요. 벽 안에 물이 고이면서 곳곳에 벽지도 떨어져 있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 습해서 좀 곰팡이가 많아요. 어린애들이 커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얘들아, 조용히. 하자! 입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그맣게 떠들어도 소리가 다 들려서 방해가 돼요. 공부방이 따로 없다 보니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데요.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를 돕기 위해 SBS 희망TV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힘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센터. 아이들을 즐겁게 만든 센터의 변화.
곰팡이가 많던 벽은 깨끗하게 도배가 됐고 바닥 역시 깔